길동이의 쌍쇼! 서울거리 예술축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길동이의 서프쇼 리포터 김민지입니다. 다가오는 10월 아주 재밌는 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거리 예술축제! SSAF, 일명 사프라고 하죠. 그 뜨거운 현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국내 팀 보이스 시어터 몸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이스 시어터 몸소리라는 팀명을 들었을 때 보이스 뭔가 목소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팀명의 뜻과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체 이름은 보이스 시어터 몸소리라고 하는데요. 네. 몸 옆에 영어로 MOM을 쓰는 이름입니다. 네. 그 몸을, 몸 MOM을 보면 엄마라는 뜻,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이라는 소리가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몸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엄마와 같은 자연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스 시어터 몸소리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번 서울거리 예술축제에서 숨 자장가라는 작품을 보여주실 텐데 제가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편안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뭔가 엄마의 자장가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이 숨 자장가는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자장가를 불러줄 아이와 그다음에 제가 안정시켜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할 가족들은 있는데 정작 제가 위로받아 받고 싶고 그다음에 자장가를 듣고 싶을 때는 아무도 자장가를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 어른이 된 사람들도 그 속에 아이처럼 자장가를 듣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가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에요. 아프죠? 그럼 혹시 제가 찾아봤는데 보이스테라피라는 단어가 있던데 네네. 보이스테라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단체가 이제 주로 하는 작업은 하나는 창작 작업이고 네. 하나는 보이스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워크샵을 하는 네네. 작업인데요. 워낙은 보이스 훈련을 하는 보이스 트레이닝을 시키는 네. 공연자를 위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보이스라는 재료가 굉장히 치유적인 성격이 강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연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러한 소리의 세계를 좀 맛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한 2008년부터 보이스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반인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적은 소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소리와 자기 자신을 마주보는 그런 치유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계기인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는 것이 몸과 마음의 공동 작업이거든요. 그죠, 네. 네.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 치유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우리 팀들과 먼저 나누고 이제 팀들과 나누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소리의 치유성을 나누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얘기만 들어도 뭔가 힐링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정말 따뜻한 기운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숨 자장가 공연에는 특별히 어떤 관객들이 참여하면 좋을까요?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네, 잠깐 좀 쉬었다 가고 싶은 사람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잠시 쉬고 싶은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장가 제가 그 홈페이지를 봤는데 자장가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먹에 누울 수 있는 그런 또 참여용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정말 잠이 솔솔 올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실제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숨 자장가 공연 중에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지난 공연 때 사실 지난 공연이 아니라 계속 공연할 때마다 네. 공연이 끝나고서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아, 끝나고도? 네, 저희 공연은 끝나고 나서 딱 뭐 끝났습니다 인사하고 이런 게 네. 아니라 저희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오, 그분들은 네. 계속 이제 거기에 계실 텐데 네. 계속 계세요. 그냥 계속? 네, 계속. 그래서 거의 한 30분 이상 계속 계세요. 네. 저도 얘기할 게 있어요. 네네네.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이번 5월에 처음 사실은 만들어졌고 처음 공연을 하면서 축제 관계자분들이나 전문가들분들이 오셔서 좀 듣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네. 해서 특별히 초대를 했고 네네. 오셔서 들으셨거든요. 네. 끝나고 나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네. 어땠냐고 물어봤죠. 네네. 그랬더니 그분이 아 중간에 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와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잠은 어떻게 자려고 만든 건 아닌데 네. 소리를 아주 섬세하게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네. 누워서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눕게 한 건데 진짜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 이 사람한테는 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공연에서 뭔가를 어떤 의미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얻어간다면 약간 소리가 들리다가 반쯤은 자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정말 꿀잠의 시간을 맞아요. 선사하신 거죠. 네. 그러면 공연의 주 재료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자장가의 느낌이 들려면 분위기나 이 주위 환경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소리 외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신경을 쓴다기보다도 네. 이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 그때 장소마다 공연 장소 때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 했던 장소에서는 이렇게 소나무 숲이어서 그 솔향과 이렇게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햇살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소에서 했던 곳은 또 이렇게 바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저희가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향, 그러니까 자연향을 이렇게 또 뿌리거든요. 그 뿌리는 네. 소리랑 같이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바람에 실려서 되게 네, 다 이렇게 더 편안함을 더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공연을 하실 때 잠에 잘 드시는 관객들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나요? 지인분 중에 오셨던 네. 분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그 해먹을 했던 게 네. 이렇게 엄마의 자궁 이렇게 정말 그 품에 이렇게 있는 네, 그런 네, 네. 그래서 약간 넉넉한 해먹을 해서 푹 감싸는 그런 해먹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분이 거기 누우셔서 관에 누워 있는 그런 느낌을 또 받으셨대요. 근데 그게 되게 그러면서 내가 수고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낭송을 해주고 뭔가를 뿌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수고했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쫙 나왔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런 해먹의 감쌈 이런 모든 것들이나 저희가 스카프를 또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그런 촉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런 해먹 아이디어나 뭐 향, 뭐 바람 이런 것들은 누가 주로 아이디어를 내시나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시나요? 처음에 해먹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이렇게 정신 차리고 뭐 하나 이렇게 듣는 그런 네네. 소리가 아니라 네.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기 몸하고 마음이 같이 터치가 되는 네네. 것 같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상태가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누워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누일 때 밑에 이제 야외에서 하면 그럼 해먹이 어떨까? 그러니까 해먹에 딱 누웁다 보니까 아 이게 딱 쌓여지면서 강보에 쌓인 아이 같기도 하고 네. 관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소리 이외에 사람의 소리 이외에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도 사실은 자장가다 그런 컨셉으로 접근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들을 찾는 것은 이제 같이 그 컨셉을 제가 주면 같이 찾아서 예, 하고 그래서 사실 대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팀원들이 내는 아이디어에서 되게 많은 소스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같이 만드는 중입니다. 그게 또 보이스 시어터 몸소리만의 매력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올해 서울거리 예술축제에서 무대를 선보이실 거잖아요. 혹시 이 축제에서 기대하시는 점이 있다면? 지난 두 번의 축제에서 이 작품을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네 명만 공연자만 이제 그 공연을 했어요. 근데 네. 이번 서울거리 예술축제에서는 용기 있게 네. 시민분들을 공연자로 초대하고 즉석에서요? 네,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아,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건 너무나 용기가 필요하고. 사전에 한 네다섯 명의 네다섯 명의 원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와 함께 공연하고 저희가 한 4-5회 보이스 테라피 수업을 같이 하고 네. 워크샵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연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된다는 공연 콘텐츠를 익히고 저희랑 같이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리가 나를 위로하는 한다. 네네. 그걸 깨닫고 아 내가 이 소리를 내가 나이가 위로 됐으니까 이걸 나한테 주고 싶어. 네. 이걸 남들한테도 선물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민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저희랑 같이 소리가 얼마나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리로 남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잠깐 경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아마 사프에서 할 거예요. 사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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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프 홈페이지에서. 사프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네. 된답니다. 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제가 여기 앞에 키워드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혹시 하나 뽑아주셔서 즉석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해주시면 돼요. 혹시 누가 뽑아주실까요? 네. 어서 뽑아주세요. 하나 뽑아주세요. 좋은 거 뽑아요. 이게 뭐라고 긴장이 자장가. 네. 자장가.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보이스 시어터에게 자장가란 무엇인가요? 이게 제가 갑니다. 미쳐부터 먼저 해보시죠. 아, 한번 해보세요. 자장가. 자기한테 자장가는 뭐예요? 자장가. 사실 자장가를 올해 들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게 쉼인 것 같아요. 쉼. 네, 쉼. 그리고 저에게도 선물이고 그리고 타인에게도 그게 선물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넘어가요. 먼저 할걸 그랬어요. 중복되면 안 됩니다. 쉼이에요. 네, 자 쉼이라고 해주셨어요. 마이크 뺏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장가는 숨결이다. 오. 이유 한 분장만 들을 수 있을까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낄 수 네.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자장가란? 위로? 위로, 지금 좋은 단어 비슷한 것 같지만 네. 위로인 것 같아요.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좀 쉬었다가 갈 수 네. 있게 해주고 하는 것이 네, 마지막으로 자장가란? 자장가란 소리로 토닥토닥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치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를 건드리는 어떤 소리들. 그런 모든 소리가 자장가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꼭 보러 오세요. 제가 사전 신청을 지금 생각하고 네. 있어요. 사포 홈페이지에서. 네, 지금까지 보이스 시어터 몸소리와 함께한 힐링되는 인터뷰였는데요. 여러분, 힐링되셨나요? 보이스 시어터 몸소리의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서울거리 예술축제 2019를 기대해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길동이의 사프쇼 리포터 김민지였습니다. 우리 다함께 10월 서울거리 예술축제에서 만나요. 사프! 길동이의 사